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원플러의 신작 메타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원플러가 가장 좋아하는 11개의 딜레이로 구성된 메타버스는 완전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프리셋 설정이 가능하고 스테레오 입출력을 지원합니다. 테라폼으로 시작된 원플러의 미디 DSP 라인 페달인 메타버스는 전설적인 명 딜레이 사운드와 원플러에서 직접 개발한 몇 가지 딜레이 사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주자가 어려움 없이 손쉬운 조작만으로도 압도적인 딜레이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페달 전체가 미디 제어가 가능하며 DAW와 호환되는 11개의 AU 및 VST 플러그인 세트를 통해 페달이 완전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추가로 제공을 한다라고 네. 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다뤄봤던 테라폼 모듈이 11개에 들어가 있었던 이 이펙터가 있었는데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미디 DSP 라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요 시리즈로 해서 지금 딜레이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이후에 또 다른 이 계열의 이펙터들을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11개의 딜레이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딜레이, 모듈레이션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드 딜레이, 아날로그 플랜저 딜레이, 더 닥터, 폭스테이프 에코, 이더리얼, 디지털 플랜저 딜레이, 스페이스 에코, 멀티헤드 테이프 에코, 디지털 딜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피드백, 딜레이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알트 펑션이 존재합니다. 톤, 딜레이 톤을 조절합니다. 알트 펑션 활성화 시 모듈레이션 피드백 량을 조절합니다.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뎁스 값을 설정하고요. 알트 펑션 활성화 시 모듈레이션의 레이트 값을 설정합니다. 믹스, 웻 시그널과 드래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프리셋, 8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고요. 1에서 4 프리셋은 각 LED에 불이 들어오고요. 5에서 8은 3개의 LED가 켜지고 LED가 오프되면서 해당 프리셋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테라폼과 동일한 네. 조작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11개의 딜레이가 들어가 있는 페달 혹은 뭐 훨씬 많은 수의 딜레이가 들어가 있는 페달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원플러의 장점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사운드가 압도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초보자들조차 이 어떻게 쓰는지가 한눈에 보이고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딜레이를 뽑아서 조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좋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은 아날로그 딜레이부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모듈레이션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노브랑 믹스 노브를 좀 돌려볼게요. 네. 탭도 약간만 느리게 해주세요. 네. 1, 2,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버킷 브리게이드 딜레이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원플러의 명 딜레이죠. 이더리얼.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스페이스 에코 믹스를 좀 더 줘볼게요. 네. 저도 에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든 사운드는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몇 그렇습니다. 가지 딜레이 사운드를 들려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져서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그렇습니다. 프리셋 1번부터 8번에 저장을 해서 숫자만 외웠다가 무대에서 그 사운드를 꺼내어서 사운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원플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원플러가 제공하는 이 노브 설정 값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라도 이런 딜레이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일종의 멀티 계열의 이펙터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작 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됐던 뭐 프로 연주자가 됐던 누가 됐던 부담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이런 압도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은총 씨로 이 메타버스를 만나보셨는데 느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따라 좀 갑작스럽게 좀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비들을 아무래도 요즘 여러분들 뭐 이제 뭐 SNS라든가 이제 해외 뮤지션들 이제 쓰는 거 봤을 때 뭐 확실히 해외는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아날로그적으로 가는 페달보드 세팅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멀티랑 이거를 이제 막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예전엔 사실 그런 조합이 많이 없었죠. 이제 뭐 멀티면 멀티고 그쵸. 그냥 약간 좀 이런 느낌은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떻게 말하면 뭐 이런 말 자체가 약간 꼰대 같은 말도 있지만 혼종 같은 그런 셋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도 약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혼종 세팅으로 많이 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연의 셋리스트라든가 이제 그쵸. 어떤 대처 상황에서 이거를 탭댄스를 하는 거가 좀 어려운 뮤지션의 곡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 곡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팝 단순한 가요적인 음악을 한다면은 뭐 굳이 멀티적인 한 방에 딱 모든 세팅이 바뀌는 거를 굳이 뭐 안 해도 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은데 톤이 완전 우주로 가는 톤으로 순식간에 그죠. 변경돼야 될 시는 아무래도 좀 멀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쿼드 콜텍스를 이제 실질적으로 공연 현장에 쓰는데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쿼드 콜텍스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잘 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딜레이가 약간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게 뭐냐면 소리가 좋은데 가짓수가 좀 모자란다. 네,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쿼드 콜텍스 리뷰를 할 때 공간계가 미쳤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어떤 핵심적인 거에 있어서는 훌륭하나 내가 다른 소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특이한 딜레이 소스를 쓰고 싶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쿼드 콜텍스를 쓰는데 가요나 팝 음악을 하면서 딜레이가 모자란다?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워낙 좀 특이한 톤이라든가 방금 쳤던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세팅들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야 될 때 딜레이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튼 이 편의적인 것들을 떠나서 지금 원플러에서 이번에 나온 이 페달을 제가 들어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그 완전 멀티로 간 거 아니면 아날로그와 완전 디지털로 간 거 아니면 아날로그 디지털 어디 그리고 완벽한 디지털을 봤을 때 이 중간쯤 포지션에 위치하면서 힘도 좋고 소리도 좀 시원시원하게 맞습니다. 나온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을 하시는 간에 요런 친구들이 하나 정도 있으면은 일단은 대응도 좋은데 그 입자감이 시원하게 나가는 것들은 확실히 좀 요런 계열이 맞지 않는가. 만약에 내가 렉형 페달이 있다 예를 들면 뭐 폴리문이라든가 메리스가 있다 이러면은 뭐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에만 들어있는 딜레이 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하면은 요즘 확실히 공간계를 많이 쓰는 추세고 종류별로 두고 그 마치 상황에 따라 꺼내 먹는 이런 세팅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원플러 그리고 이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갔을 때 내 페달이 고장났다. 근데 그 음향 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원플러로 바로 짚게 된다라고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정말 실력이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이 메타버스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여전히
실력 좋은 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앞전에 이미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뭐 구매하시고 나서 뭐 프리셋적인 거나 이런 것들의 기조가 맞으신다면 사운드적인 거는 불편함이 없으시겠다. 근데 요즘 워낙 프리셋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한다거나 뭐 나는 적당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허문 딜레이.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도 잘 허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 그것도 잘 허문 것 같고요. 누가 써도 디지털이 됐건 아날로그가 됐건 원하는 사운드를 쉽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통적인 전설적인 딜레이 사운드도 가지고 있지만 원플러가 개발한 이더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폭스 딜레이 같은 경우를 또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원플러의 공간계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한테도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라폼보다 메타버스 좋습니다. 평소에 이 공간계 특히나 딜레이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뭔가 이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매장 방문하셔서 메타버스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